어젯밤 목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안 곳곳이 새까맣게 탔고 주택 담벼락엔 경찰 저지선이 쳐져 있습니다. 건물 외벽까지 번진 그을음과 깨진 유리창이 처참했던 간밤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불이 난 목포 용당동의 단층 주택입니다. 불이 나자 이웃 주민이 소방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불이 난 주택 안방에서 60대 두 명을 발견했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교차해 놀라고 나오니까 불이 막 올라가고 소방에 구조된 집주인 60대 여성은 연기에 질식해 끝내 숨졌고 함께 있던 6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둘은 오랜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도하셨니 이곳은? 거기랑 다르기 때문에. 두 분 다 집안에 계셨던 걸로 확인하신 건지. 네, 맞아요. 현장 감식을 벌인 결과 집안에서 발화물질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국과수 현장 감식하기로 했어요.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